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견책하며 호통칠 때에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절한 대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으니 내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으로 그의 백신을 대신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리아의 벤하단 왕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안 죽였어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을 향하여 사마리아로 가더라. 책망을 들은 아합 왕의 반응은 무겁고 불쾌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하느냐. 나도 왕인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적절한 반응을 하는 다윗이 나옵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바로 당신이 간음을 했고 살인교사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적절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습니다. 양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적할 때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자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쾌한 마음으로 양심의 소리를 치워버리거나 성경을 치워버리는 것, 이 부적절한 대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할 때에 스스로를 방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지성을 내세우면서 말씀에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겸손하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 주님이 넘치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라.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지구가 팽팽하다고. 내가 1년 동안 아니라 그래도 결국엔 아는 척해서 가버렸어요. 팽팽교회 성경을 쓰는 겁니다. 음정력.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인 줄 알고 굴러간 사람도 있어요. 아는 척해서. 자신이 평범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영적인 것도 알 수 없다는 자세에 의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주지 않으시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아는 척 똑똑한 척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도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구령을 하거나 뭘 한다고 한다 했잖아요. 전부 다. 자기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다 소진되면 없어요. 그러면. 그럼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벌레고 왔던 제가 예수님의 피 그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마음에 불길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십시오. 정결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낮고 낮은 자세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됩니다. 혼자 떠드는 겁니다. 그것이.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고 두 명의 선지자가 책망했던 그 용기와 지혜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직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입에 말씀이 없었다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감히 왕 앞에 책망하는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손에서 보존된 이 말씀이 사라지면 세상을 책망할 능력도 사라질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죄와 심판과 지옥을 경고해야 하는 보혈의 능력을 외쳐야 하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니까 그게 나오는 겁니다. 영어 아니에요. 또 영어로 넘어가 버리면 한글 단어가 여러분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예쁘게 포장된 세상의 친구로 지낼 것입니다. 뭐 리본도 있고 알록달록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포장지를 한번 딱 풀어보세요. 뭐가 들어있는가? 수많은 마귀들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